안녕하세요. 설계도면 A2Z의 건축사사무소 클라우드9 소장 한태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계도면 읽기의 가장 기본인 기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기호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것도 있고 건축 자재의 재질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SH 고덕강일 3단지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는 현재 SH에서 건설 중인 단지인데요. 제가 어떻게 SH에서 지금 한참 짓고 있는 단지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SH 홈페이지에 설계도면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SH는 지난 2022년부터 건설공기업 최초로 설계도면을 공개하고 있죠.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덕강일 3단지의 단위사대 평면도를 함께 보면서 설계도 속 기호를 찬찬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체를 표현하는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벽체는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어떤 재료로 벽체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도면의 표기법이 달라지는데요. 벽체는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됩니다. 내력벽의 가장 기본적인 벽체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벽이죠. 건물의 외벽과 내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이 빗살 표기를 하거나 전부 까맣게 혹은 하얗게 색을 채워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벽돌벽과 블록벽은 하나씩 쌓아 올려 벽을 만들기에 조적벽이라고 하며 제한적으로 내력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벽돌벽은 가로 190, 세로 90, 너비 57mm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벽돌로 만들며 블록벽은 보편적으로 시멘트 블럭을 의미하고 390, 190으로 벽돌보다 크기가 커서 시공 속도가 빠르지만 구조벽으로서의 사용은 어렵습니다. 표기 방법은 촘촘한 빗금 또는 격자 패턴으로 표현합니다. 비내력벽 중 가장 보편적인 벽체는 경량벽체입니다. 구조적인 기능을 하지 않기에 기둥식 구조에서 주로 사용되며 스터드라는 철골 부재를 세우고 석고보도를 붙여서 완성합니다. 시공이 간단하고 가성비가 높습니다. 표기 방법은 보통 얇은 두 개의 선으로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열재의 표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열재는 부착 위치에 따라서 외단열, 내단열, 중단열로 구분이 됩니다. 즉 단열재가 외벽의 외부에 붙어 있으면 외단열, 내부에 붙어 있으면 내단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반 건축에서는 외단열 공법을 많이 쓰는 반면에 아파트는 내단열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스펀지 모양으로 표현된 단열재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열재 선을 쭉 연결하시면은 우리 집에 어떻게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문과 창문을 표현하는 기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벽체로 공간이 구획되면 각각의 공간으로 넘어가기 위해 문이 필요하겠죠. 이 문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한 기호로 표기됩니다. 많은 기호들이 있지만 기본 원칙은 문이 열리는 형태와 방향을 표기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도어 형태는 여닫이 문입니다. 표기 방식을 보면 문에 폭과 문을 열었을 때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용되는 여닫이 문은 문턱이 없는 타입이 많아서 문턱이 없는 기호로 표기되지만 화장실 등 문턱이 있는 여닫이 문은 별도의 문턱 표현이 있는 기호가 사용됩니다. 미석이 문과 미닫이 문도 자주 사용되는 도어이지만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석이 문은 영어로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죠. 두 짝 이상의 문을 한편으로 밀어 겹치는 문이며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닫이 문은 흔히 포켓 도어라고 부릅니다. 문을 옆으로 밀어서 벽체에 매립되는 형태이며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상업시설에서 많이 사용되는 폴딩 도어라고 부르는 접이문은 접히는 면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회전문과 셔터 등 특수한 목적의 문들도 알기 쉬운 기호로 도면 내 표기됩니다. 고덕강일 3단지 단위세대 평면도를 보시면 다양한 가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실선으로 표현된 가구와 점선으로 표현된 가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선으로 표현된 가구는 공급 시에 제공되는 가구이며 점선으로 표현된 가구는 공급 시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예상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설계도면 속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설계도면 속 영어 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